진짜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력탁, 노래탁, 인성탁, 우리 영탁님의 7월 4일 정규 앨범 발매에 이어서 우리 단독 콘서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영탁님이 단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2022 단독 콘서트 탁쇼 개최 및 티켓 오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탁씨의 단독 콘서트는 오는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서울 도움경기장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대전, 창원, 부산, 전주, 안동에서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투어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번 티켓 오픈은 서울 공연에 한하며 그외 지역의 티켓 판매에 관해서는 현재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 7월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31일 일요일, 인천 8월 6일 토요일, 7일 일요일, 대구 8월 20일 토요일, 21일 일요일, 대전 9월 3일 토요일, 4일 일요일, 창원 9월 24일 토요일, 25일 일요일, 부산 10월 1일 토요일, 10월 2일 일요일, 전주 10월 15일 토요일, 10월 16일 일요일, 안동 10월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보통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에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 영탁 씨는 안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작해서 오는 10월 29일과 30일 안동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콘서트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공연 일자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일 토요일 오후 3시, 31일 일요일 오후 3시 탁쇼. 매수 제한은 회당 1인 3회입니다. 티켓 사이트 인터파크에서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티켓 예매는 6월 28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 전날까지 마감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 방송 이후에 이번 주에 영탁씨 스케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탁님 7월 4일 정규 앨범 발매에 이어서 7월 29일과 7월 30일, 7월 31일 첫 단독 콘서트 서울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7월 4일 주간을 기준으로 많은 방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요, KBS 옥탑방의 문제 아이들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 또 출연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TVN의 줄 서는 식당에 우리 영탁님이 출연한다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지금 현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영탁님의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를 무반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영탁님이 이번 MMM 타이틀곡이 신사답게 MMM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멋진 슈트, 정장을 입고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추가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박나래 씨와 그리고 우리 유튜버와 함께 있는 사진도 나왔는데요, 그 사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영탁님 오는 7월 4일 MMM 앨범 100만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TVN 주선은 식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
자라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먼저 우리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요, KBS 옥탑방의 문제 아이들에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 또 출연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TVN의 줄 서는 식당에 우리 영탁님이 출연한다는 내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지금 현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영탁님의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를 무반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영탁님이 이번 MMM 타이틀곡이 신사답게 MMM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멋진 슈트, 정장을 입고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추가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박나래 씨와 그리고 우리 유튜버와 함께 있는 사진도 나왔는데요. 그 사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영탁님 오는 7월 4일 MMM 앨범 100만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TVN 줄 서는 식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찌찌찌찌찌찌야 완전 찌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
남자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헤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